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이번에는 M134 미니건 꼬마 발칸포를 본뜬 러버밴드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총 미니건은 모양도 전통적인 총 모양이 아니죠. 전 이걸 보면 자꾸 연막 소독약 분사기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파워는 무시무시하죠. 분당 최대 4,000발을 내뿜는데 이 발사음은 무슨 자동차 엔진 소리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러버밴드 미니건은 약 10년 전쯤에 해외 직구한 건데요. 물론 제게는 실물 크기로 만든 M134 미니건의 더미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손보는 중이거든요. 이건 이것대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목재 러버밴드 발칸포를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재밌는 물건이에요. 러버밴드건. 이거는 제 컬렉션의 주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게 국내에 없는 거라서 그냥 질렀는데 내용물이 들었는지 확인만 하고는 지금까지 보관만 해왔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총열이 달린 미니건 모양인데 짤막하고 좀 귀엽다고나 할까요? 손잡이는 이렇게 나사로 결합해줍니다. 모터로 총열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1.5V 배터리 8개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잡아보니까 미니건 자세 나오네요. 이 위쪽의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이고요. 아래쪽의 스위치가 격발 스위치입니다. 메인 스위치는 한 번 딱 누르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배럴이 돌아가고요. 스위치를 떼면 멈춥니다. 메인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전원이 차단돼서 격발 스위치를 눌러도 배럴이 안 돌아갑니다. 실총 M134는 총열이 6개인데 이 목재 미니건은 배럴이 12개나 됩니다. 메인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총열이 돌아가지만 이게 바로 발사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앞쪽에 이게 일종의 트리거인가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고무줄이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장전해서 발사해보죠. 배럴당 최대 12발까지 장전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한 10개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20개의 고무줄을 장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100개가 넘는 고무줄을 장전했는데요. 이거 장전하는 데만 한 5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험 발사를 해보면요. 이거 커튼이 춤을 추네. 와이프가 이거 보면 한 소리 하겠는데요. 근데 이거 살에 맞아 보니까 좀 따끔하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10개의 표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또 한참 동안 장전했습니다. 이번엔 고정된 카메라로 또 찍어봅니다. 예, 뭐 재미있는 물건인데요. 근데 장전하는데 5분, 발사하는데 5초, 그리고 온 집안에 퍼진 고무줄 다 수거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자, 이 더미 미니건하고 이 러버밴드 미니건, 일단 무게 차이도 엄청나죠. 러버밴드 미니건의 외형적인 그 포스는 물론 이 더미 미니건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꽁 대신 닭처럼 그냥 부담 없이 갖고 놀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니건 특유의 그 무시무시한 발사음을 이 귀여운 목재 미니건에 한번 입혀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